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영화 연출하는 이재규라고 합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 영상화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돌비 비전이 다시 찾아서 돌려준 느낌, 표현하고 싶은 장면을 가장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시하는 원칙입니다. 다모에서는 HD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 영화 영린에서는 팬텀이라는 초고속 카메라와 레이를 이용한 새로운 영상을 구축해냈죠. 다모를 할 때 황보현 종사관과 우포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아주 잘 캐치가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후반 작업을 거치면서 발생을 했어요. 현장에서 잡아냈던 푸른 월광들도 거의 다 날아가다시피 해서 허연 창호지가 표현이 되고, 하이라이트 부분의 디테일들은 다 뭉개져서 상심을 하게 됐었죠. 이런 것들이 제가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 작업에서의 손실 때문입니다. 편집, 컴퓨터 그래픽, DI 등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요. 촬영된 원본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나 색상 정보의 5분의 1만 관객이나 시청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영상이라는 게 단순히 선명도가 좋아진다, 뭐 때깔이 좋아진다라는 것만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다이나믹 레인지에 해당하는 명암비의 문제, 풍부해진 색감, 입체감을 잘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깊이 있는 내용을 생동감 있고 감정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비주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면에서 HDR 기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차이는 시청각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시청각의 차이는 극에 있어서 감정의 차이를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극적인 차이가 생기게 되죠. 창작자가 진보된 기술을 마다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비 비전이 가장 진보된 HDR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사용하거나 과하게 사용하면 사람을 망치게 할 수도 있듯이 작품이나 창작물을 망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아주 좋은 윤활유가 됩니다. 가감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꼭 필요한 윤활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한국형 히어로물인데요. 액션 장면을 굉장히 고속으로 찍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창작 과정에서 원했던 것들을 온전하게 결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돌비 비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장 차기작들에 너무너무 활용해보고 싶습니다.